다시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시간에 항상 가보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폐업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이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배웠어요. 하늘교회 청년들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교회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또 목사님이 이쪽에 서고 여러분들은 저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할 땐 저를 보고 화면이 바뀌면 저쪽을 보고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좀 정신도 없고 잠도 깰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영석 목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마디로 더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읽은 책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어디 있어요? 받았어요? 벌써? 핸드폰을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핸드폰을 여러분이 처음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죠. 여러분 핸드폰 반납했을 때 핸드폰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잘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이제 죽었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느낌에 이끌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2박 3일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 그 사실을 붙잡고 시간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할게요. 향연교회 형제님과 같이 수련의 은혜 받은 이용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재 목사님을 뵌 거는 몇 번 안 돼요. 예, 목사님이랑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좀 친해지고 싶어요. 예, 수련의 때는 계기로 해서 친해지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좀 친해지고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정현수 목사님하고는 조금 알아요.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정현수 목사님과 이성재 목사님 사이에 있어요. 나이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현수 목사님하고는 좀 알고 지내면 정현수 목사님 말씀 은혜를 봤는데, 이성재 목사님도 오늘 강의하신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제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면, 이성재 목사님은 아까 사진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나를 다 찾을 수가 없어. 보여주더라도. 왜냐면은, 목사님 지금 모습이 여러분 때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한 30kg 정도가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겁을 주기 위해서 살을 좀 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이랑 성격이 다른 거 우리 청년교회 친구들은 알죠? 네. 목사님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떠들면 이렇게 막 레이저도 막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폐회를 맡긴 이유는 아마 제일 졸린 시간이니까 성격에 맞게 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으니 걱정하지 않은데요. 요즘 굳어있는 한옥교회 청년 성격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저 이런 거 던지지 않아요, 지금. 걱정하지 않으되고. 우리 이번 주제가 라이브 업그레이드인데, 제가 맡은 순서를 보니까 폐회예배를 해달래요. 그래서 폐회예배. 근데 폐회예배라는 말이, 물론 이제 뭐 개회예배가 했으니까 폐회예배를 해야 되는 거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폐회예배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폐회예배 그러면 벌써 뭐예요? 폐자가 무슨 폐자요? 닫는다는 거야. 이게 딱 닫아. 그러니까 왠지 폐회예배 오는 청소년들 모습 보면 수련회 때마다 마음이 닫혀 있어. 아, 이건 그냥 빨리 시간 지나면 끝나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예배 시간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일단 말하면서, 그럼 폐예배 뭐로 바꾸면 좋을까? 파송예배 이런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파송예배 무슨 뜻이에요? 이제 집에서 떠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은혜도 받았어. 그러니까 받은 애가지고 이제 어디를 간다? 다시 학교로 가고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파송예배. 좋아요. 파송예배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 좀 더 의미를 부여야 되겠다. 어떤 의미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예요? 화병예배는 언제 하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보낼 때 파병예배를 써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언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비폭력적인 언어를 쓰자 이런 거 배우긴 했지만 말은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단 읽고 같이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범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제부터의 삶,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저는 라이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좀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라이프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것처럼 삶이에요. 라이프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라이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에 삶이 좀 변했나요? 아멘? 아멘. 거짓말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솔직히. 2박 3일 동안 삶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잘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한 면도 있고 변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이프 업그레이드라고 했어요. 업이니까 어디로 변화의 방향이 뭐예요? 위. 정혜성 선생님도 그런 설교하셨어요. 설교 내용 중에 기억할 거예요.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것,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후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계속 상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는 놈이 어떤 놈 있어요? 없는 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요. 사실 저도 남자고 여기 형제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말을 안 하겠어.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뛰는 놈이 버는 놈, 버는 놈이 뛰는 놈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 있고 여기까지인데, 사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사실은 은혜 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놈이에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나는 놈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경쟁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나는 기고 있는데 나는 놈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점프? 점프를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놈 위에. 천국에 있는 놈?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놈 위에요. 붙어 다니는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딱 붙어 있으면 같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산하는 삶을 위한 전략.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라이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계속 얘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은혜로다. 시작됐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해외 예배이지만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는 닫는 예배이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라이프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같이 말씀까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여러분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싸우는 거 싫잖아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싸움을 잘하면 좀 몰라. 그런데 싸움은 어때?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싸움이 지고 그러는 사람 싸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좋건 싫건 전쟁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전쟁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무관심해져요. 전쟁에만 무관심하면 상관없는데 영적인 전쟁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무관심하게 되면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유혹에 이끌리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뭐 심지어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의 목적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있어요? 영적 전쟁의 목표가 뭐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모집했어요?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싸움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싸움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목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목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라이프 업그레이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진짜 무슨 아이언맨이나 트랜스포머에 나온 것처럼 몸에 뭘 이렇게 막 장착해가지고 내가 어떤 파워가 늘어나는 거, 그게 업그레이드냐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표면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업그레이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무기고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전사님도 마찬가지, 부장님도 마찬가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은성 선생 하신 말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깊은 게 뭐예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 대할 때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들은 늘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나와 친밀해질 때라는 거예요. 가까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언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늘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라이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어때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느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언제 가까이 있다고 느껴요? 수련회 왔을 때 수련회에서 막 열광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딴짓거리하고 있을 때 정은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은 면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내 삶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생각해봐요.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가? 이게 바울은 나를 얽매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나를 얽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나를 얽매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얽매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습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은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어요?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가요, 태어날 때 또 유전적으로 왼손잡이일까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분히 습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이한 습관들 가진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지각, 매번 지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뭐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은요 속담 중에서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세 살 이하는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습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대로라면 못 고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현종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해요?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이 맞다면 정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뻥이에요. 고칠 수 없어 절대. 여러분 이미 3살이 지났어. 심각한 얘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3살 버릇 여기까지 간다? 왜 이런 말 나왔을 것 같아요? 왜 3살 버릇이 여기까지 가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 왜 3살 버릇 여기까지 갈까요? 목사님이 이 속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3살 이후에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야. 자기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아니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이 뭐를 결정해요? 행동을.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돼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을 빼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중간을 빼먹고 뭐예요? 결심했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첫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잊어버렸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뭐 확정하는 얘기죠. 확정. 여러분 확정하셨어요? 분명히 이번 수련회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한두 가지씩은 다 확정했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이렇게 확정했어요.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안 한 청소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언제마다 해? 수련회마다 해. 10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제목이 바보들은 뭐만 해요? 생각만 한다니까. 결심만 해. 매일 결심은 해. 근데 그게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게 언제까지? 여든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변화되기 원하는 청소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뭐 바이더백에 쓴 것 같아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내 생활은 어떤 게 있냐. 여러분 뭐가 제일 바뀌고 싶어요? 제일 바뀌고 싶은 거. 목사님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 올해는 좀 살을 좀 빼야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이 좀 기대 이하인 사람들은 성적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또 뭐 좀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이 돼야 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내 삶의 뭔가 업그레이드 변화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마 변화하고 싶은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지금 사명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학생. 학생이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왕이면 잘 해야죠. 쉽지만 잘. 그 잘이 뭐야? 구체화해야 돼요. 구체화하는데 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까지 이런 얘기 하시네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요 우연찮게 KBS에서 2010년에 했던 그 스페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건 좀 보여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청년 청소년들만큼은 어떤 마음의 결단도 있을 것이고 동기부여도 됐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방법.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요. 공부 잘하는 방법 뭐예요? 어? 소리가 안 나오냐? 공부하네. 네, 다시 들을게요. 아, 네. 음악을 꺼야 돼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이랑 똑같을 텐데. 처음부터 다시 마우스부터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하는 일이라곤 잠밖에 없는 사람. 머리가 더 나야 돼요. 머리가 더 나야 돼. 학원 다녀야 돼. 학원 다녀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잠자는 시간을 줘야 돼. 공부만 해야 돼요. 즐기면서 해야 돼. 아 공부 못하면 모르겠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시간표예요. 학교 갔다 와서 자습하고 학원 갔다 오고 그리고 밤에 와서 또 공부해요. 잠밖에 없는 세상. 사교육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한다. 공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까?
조합수업식으로 비교해봤다. 공부시간은 2회. 하지만 성적은 필라교보다 못하다. 효율성이 절반밖에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나중에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했을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딱 궁금한 거. 공부 잘하는 거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 전에 비기가 있었으니 뭐 다른 사람과 먹어놨었고요. 그저 꾸준히 했어요. 하루는 6시간 내고 잠을 자는데 전국 1등 신문의 비기를 비기가 하시다. 전국 1등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정말 되시겠다. 학교 공부 위주로 하고요. 교과서 위주의 공부에 참고서를 보충하는 정도로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도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짜증나기 시작하죠? 비기한다니까. 배진장은 교과서 수능 100점, 수능 만점자. 좋은 결과로 흥겨진다고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교수들은? 꾸준히 했다는 게 꾸준히 도움이 됐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방법인가? 그런데 꾸준히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학습에는 학과습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혼자 익히는 습시간이 없는 것이 또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학습에는 배우는 학도 있지만 익히는 습도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학교, 학원, 과외 많이 배우는데 제 것으로 만들 습시간이 없다. 배움 즉시하는 공습의 중요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습에 중요하다는 걸 연구결과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한 번쯤 봤을 얘기라서 뭐 나오는 이야기가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10%의 기억만 남습니다. 기억을 증가시키는 게 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냐는 거예요. 복습을 두 번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 못해요? 습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려주셔도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습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습. 스터디가 우리는 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런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습관에 대한 습이에요. 습관은 무엇일까요? 습관의 원의 뜻을 찾아 떠나봅니다. 습관이라는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 새는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 매일매일의 연습들이 모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익숙해집니다. 한자어 습관의 뜻은 이것입니다. 습관. 밑에 있는 거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끝나는군요. 네. 어린새가 날개짓을 해서 그것이 자기 날개짓을 하듯이 반복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네,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익히는데 자, 비상을 합니다. 우리가 비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새가 날아올라야 돼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순간 나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익히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게 돼야 된다. 내게 돼야 된다는 게 뭐예요?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관이라고 하는 건 심장의 색이라는 거예요.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마음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 구원의 확신, 내가 아는 어떤 성경 지식은 뭐든 내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를 아까 습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내가 생명력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뭘 지켜야 가능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게요, 확정되었고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잠언 앞에 나온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자,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간, 얼마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고쳐질까요? 뭔가 하나가 습관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걸 연구했대요. 영국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가지 질문의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만할 정도가 돼야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But out of the people who did form the habit, the average length of time it took them to get to their limit was 66일.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뭐 한국 사람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워낙 빨리빨리니까 좀 줄여서 60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ou then need to try really hard to make sure you do that. Because if you succeed in doing that for long enough, it will become a habit and it will become automatic. 자, 지금부터 여러분 파병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정한 것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것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얼마는 해야 돼? 두 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지. 한 번, 해 번, 두 번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새기기 위해서? 내 심장에 새기기 위해서. 심장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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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우선 신학교에 있을 때 배웠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데,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내가 숨을 쉴 때 자동으로 되게. 숨을 내쉴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숨을 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숨 내쉬면서 의식하는 게 나중에 어디까지? 내 심장이 뛸 때, 심장 뛰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할 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동으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습관적인 기도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뭐 있어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통찬인데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평으로 하시면 나라의 이름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습관적인 기도예요. 나쁜 기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어린 게 아니지, 제가 유모나 어렸을 때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아동부 아이들이 지방에 찬양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지방에 찬양대회를 가는데 아동부 성가대가 다 타고 갔어요. 근데 승합차가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승합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탄 승합차가 전복이 됐어. 전복된 승합차가 그래도 다행히게 가드레일에 걸려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어요. 가드레일에 딱 걸렸어. 오던 길에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고 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뭐 한편으로는 감동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쫙 자동차 넘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주여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 아멘하지 말고 뭐가 나올 거냐고. 살려주세요 라든지, 어머 라든지,
으악! 뭐 이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가 넘어지는 순간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아동부 성가대 아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주여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나왔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순간에 주여는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작심삼일이에요. 늘 잊어버려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작심삼일 하기로 작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일째 되는 날 다시 결심해. 3일째 되는 날마다 계속 결심해요. 그러면 20번만 결심하면 두 달 지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 습관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삶, 나, 지금의 나는 사실은 습관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 내가 변화된 삶, 업그레이드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결국 내 습관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님도 그런 분명 주셨잖아요. 집에 가면 뭐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 힘들어 지쳐 뭐 힘들어 죽겠어 뭐 배고파 뭐 이러지 말고 딱 신발 벗는 순간부터 지금 마음을 정하라는 말이에요. 뭐해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엄마를 만났으면 엄마 잘 갔다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 식구들 걱정해줘가지고 제가 평안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지금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이 됐어요. 주일 되면 뭐예요? 여러분 딱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주일 전이어야 되겠지 물론. 감사한 건 목표부터 찾는 거예요. 이번에 하늘고등학교 가서 아니면 청년교회와 함께 겨울설에 너무 은혜롭게 잘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감사 제목 딱 써가지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습관? 목사님이 권해주는 건 그냥 목사님 생각에 이런 것들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이런 습관 어떠냐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아니면 좀 우리 하늘고등학교 청소년들 보면서 자극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청년교회는. 아 나도 좀 저렇게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찬양을 좀 뜨겁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밝게 웃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성재 목사님이나 우리 정은성 목사님 보면서 늘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좀 이렇게 누드투가 이런 사람이라서 기뻐하는 거. 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부터. 이런 거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영적인 군사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습관 어때요? 4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는 그저 작심삼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내가 한번 확정했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확정했으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나빠서 몇 번 반복해야 겨우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기도한 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요. 내가 첫째 날 저녁에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다시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 인정하라. 잠언 3장 주시오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정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1박 3일 동안에 나누고 같이 고민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확정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내 삶이 정말 업그레이드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은혜로다 시작됐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된 은혜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경자, 그냥 방관하고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그냥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정하세요. 내 습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습관들, 나를 얽매고 있었던 습관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습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그게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사랑하는 청소년 다 되기를 한번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박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하셔서 우리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함께 모인 우리 하늘의 청소년들과 생애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신경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아버지 심지어는 어떨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때 아버지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인정하시 날마다 하는 것에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알고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아버지의 삶을 할 때 아버지 평안함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는 실패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믿음을 주는 것들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우리를 바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박 3일 은혜의 시간 가운데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천능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보낸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시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잊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결심했던 것, 확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결심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몸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나누려고 해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예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 때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창령이 만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떨어져 지낼 것이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늘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날 기회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같이도 결단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간 하늘과 창령이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만남 속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창현과 하늘의 가족들을 성찬의 의식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나눠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저희들을 위해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차려진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를 먹고 마신 저희들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이 가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냥 앉은 채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만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싸웠던 게 아니라 이 시간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또 갈라진 것들을 메워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이성 간에는 가볍게 악수하고요. 동성이라면 좀 뜨겁게 꼭 도장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몸 되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빵이 하나죠. 하나에서 나누어진 것처럼 이 빵을 나눌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포도주, 오늘은 뭐 알코올이 없으니까 포도주 쓰지만 이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도 한 병에서 나온 그런 주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주스를 나눌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앞에 조장님들이 나오셔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빵을 드릴 텐데 빵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역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한테 와서요 빵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지고 가셔서요 우리 두 분들이 들고 그 가운데 계시면 나머지 조원들이 이거를 자유롭게, 그런데 이거 뗄 때에 너무 크기를 크게 떼면 상대방이 먹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입안에 넣을 정도 크기로 떼서 포도주스를 잘 찍어서 손은 담그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먹여주지 말고요. 서로 빵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을 같이 나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필요 없는 네, 일어나서 가운데 위에 네, 공부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서시면 자, 뭐 누가 우선 하든지 상관없이 저 떼어서 덕을 두고 싶은 이 사람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하면서 덕을 주세요. 저는 목사님 책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찍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친구들한테 먹여주고 있을 뿐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심각한 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누는 겁니다.